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들은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바빠집니다. 하지만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나 해외 파견 선교 교회들은 줄어든 아이들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 한 대형 교회가 국내외 어려운 교회에 매년 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.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 연합회가 여름 성경학교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37년째입니다. 이번 여름도 어김없이 실업인 선교 연합회 아동 청소년 선교회 회원들은 국내외 곳곳에 보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해 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.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물총과 손 선풍기를 비롯해 학용품, 간식거리 등이 대형 박스에 담겼습니다. 물품 구입에 들어간 예산만 1,000만 원에 이릅니다. 이렇게 포장된 여름 성경학교 물품들은 미자립 개척교회와 해외 파견 선교사교회, 단기 선교팀, 지역 아동센터 등 국내외 85곳에 보내집니다. 아동청소년선교회 회장 김혜숙 권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곳 넘게 물품을 지원했지만 아이들이 줄어 더 지원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름 성경학교를 직접 가서 지도하는 등 지역교회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사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